배우 이동건의 외로운 팔자에 신년운을 빠준 무속인도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14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 이야 미우새에서 이동건의 물점을 본 무속인은 슬픔이 많이 느껴진다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동건의 팔자가 외롭다는 무속인은 좋은 작품, 돈, 사랑까지 잃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운에 대해선 6에서 7월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악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또 재혼 운에 대해선 50살 넘어서 결혼 운이 오긴 온다라면서 결혼 상대로 사업가 여성을 추천했다. 다만 연예인을 만나면 매일 5번 이혼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동건은 무속인에게 우연히 관상을 보았는데 아들이 보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무속인은 아들이 있다. 늦둥이 아들이 보인다. 귀한 아들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동건은 2017년 5월 배우 조윤희와 혼인신고했다. 그해 9월 결혼식을 올렸고 12월 딸 로아를 안았다. 3년 만인 2020년 이혼했다.